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시작일 뿐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반도체, 철강이 통상 마찰을 빚고 있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쓰라는 압력도 나오고 있어서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다음 대상은 과연 누가 될까? 현재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태양광, 반도체, 철강 등이 지목되면서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35%의 과세 부과 권고를 받은 태양광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화 큐셀, LG전자 등을 비롯한 한국, 중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역시 미국 국제위원회의 특허 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 테세라가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철강 분야에서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열연 강판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아 사실상 수출을 접었고, 넥스틸은 유정용 강관에 대해 덤핑 마진율을 부과받아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한국의 페트 수지가 불공정 거래 예비 판정을 받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선 한국산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더 사용하라는 압박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며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양자 탯널뿐만 아니고 다자 무역 체제 내에서 대응하는 방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우리 기업들도 뭐 대응을 잘하는 저것도 있지만 민관이 특히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WTO 제소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재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